귀신들도 다 특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러운 귀신은 어떤 귀신일까요? 바리새인들, 즉 율법주의라고 하는 외식과 위선의 귀신이며 교만과 사람 차별이라고 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지식적이며 고상한 죄악을 범하는 그런 귀신이죠. 지식 귀신. 이렇게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더러운 영혼을 가진 자들을 사냥하는 귀신. 이 귀신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무슨 귀신입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반 귀신이요. 겉으로는 양반인 척 하면서 과거에 어떤 양반들이 겉으로는 양반인 척 하면서 뒤에 가서는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양반 귀신이에요. 세상에는 도덕군자요, 법을 지키는 자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떠받듦을 받는 자들 속에 있는 위선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악함, 그런 세상에 있는 위선자, 양반 귀신을 우리 주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매우 양반인 것처럼 긴 옷을 입고 늘 서서 기도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위선을 떨고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불법을 행하고 바로 이런 양반 귀신의 정체를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은 자신이 쉴 만한 곳을 탐색해봤지만 자신의 특성과 맞는 위선자들, 양반 귀신의 특성과 맞는 위선자들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나왔던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 양반 귀신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 그 말이죠. 또한 거짓말하는 귀신, 음란 귀신, 시기 질투하는 귀신, 남을 비판하고 악담하는 귀신, 또 사람을 죽이는 귀신, 스스로 자살하는 귀신, 이런 귀신의 종류들이 매우 많은데 그 귀신들은 적성에 맞는 사람들에게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인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소에 원망과 세상에 대한 비관과 사람들을 보는 사람마다 막 원망해요. 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앙심을 품고 내가 언젠가는 누군가를 요절을 내고 말 거야. 이런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귀신이 들어가서 충동하면은 결국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는 귀신이 충동질해서 어떤 죄든지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죗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므로 언젠가 그 죄를 좋아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실제로 그 죄악을 짓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샤머니즘에 보면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헤매다가 사람들 속에 들어온다는 말을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말을 해요. 그 거짓말이에요.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결코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단지 마귀의 하수인인 이 귀신이 죽은 자들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소리나 그 생각을 흉내내서 마치 전생이 있는 것처럼 죽은 영혼을 달래어서 보내줘야 된다. 그렇게 무속인들이 말을 해서 이제 또 제사를 지내야 된다. 뭐 구슬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폭채를 받아먹는 거예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TV에서 나오는 전생체험이나 무당이 죽은 자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초혼의식은 완전히 마귀의 장난, 사악한 장난임을 알고 그것을 저주를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몰라가라. 그래야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결코 무당이 영매가 죽은 부모의 영혼이나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올 수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모두 하나님의 권한에 들어가서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다시 세상에 불러올 수도 없고 세상으로 다시 올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불교에서 49제를 하는 것은 불교에서 49제 한다는 그 큰 플랑카드를 종종 써붙입니다. 그것은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죽은 사람의 혼이 49일째 저승으로 가는데 잘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 고인의 가족들에게 돈이나 절에 필요한 물건을 바치라.
시주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죽은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막 천만 원, 이천만 원 그렇게 내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영혼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실상 카톨릭에서도 죽은 자를 위해서 선행을 하면 그가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죽은 자를 위한 선행과 헌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칙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무당이나 점쟁이도 죽은 자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구슬하면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냅니다. 만일 어떤 교회에서도 죽은 자를 위해서 명복을 빈다든지 또는 죽은 자를 위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목회자, 훌륭한 성도라 하더라도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기념비를 세운다, 기념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요구하면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귀신의 짓거리며 저주받을 일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소관에 맡겨야 돼요. 만약에 누구라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린다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은 그건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서도 안 되고 오직 살아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베풀며 선행을 행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오다.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나왔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졌는데 비어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깨끗이 청소한 사람의 맹점, 그 맹점은 그 마음의 주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빈집, 빈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모세율법과 구제와 금식과 기도로 자신들을 청소했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 영혼이 텅 비어 있었다고 말입니다.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정돈된 영혼의 주인이 없다는 사실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아주 구미가 당기고 굉장한 흥미거리를 제공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 이유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소재되고 정리된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사명이에요. 깨끗한 마음을 다시 더럽히는 것, 난장질치는 것, 깨끗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귀신의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흥미있고 매우 쇼킹한 뉴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뉴스는 너무나도 착하고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이 갑자기 사기를 쳤다, 갑자기 뇌물을 받았다, 또는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느냐.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말이지. 고아원이나 장애자 시설을 운영하는 목사나 신부 혹은 스님이 횡령을 하고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뉴스를 들으면 사람들은 매우 흥분해서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사람이야. 그게 목사야. 그게 신부야. 그게 스님이야 하면서 막 욕을 해대죠.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강도 짓을 했대. 그러면은 막 화들짝 놀래죠. 깜짝 놀래요.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적인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을 더럽고 음란하게 어지럽히는 것이 더러운 귀신들의 아주 재미난 활동, 재미난 그런 활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의 사자같이 보였던 교회 목사님이 성추행이니 그루밍 성범죄니 하는 뉴스에 나오면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나요. 가십거리예요. 얼마나 이 귀신이 악한 짓을 합니까? 지식으로 가득 차고 윤리와 도덕으로 가득 찬 인격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지런히 정돈된 마음을 음란함과 탐욕으로 외식과 위선으로 더럽혀 놓는 악동들. 어머니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집에 들어와 집안에 들어와서 흙을 묻혀놓고 막 난장판을 만드는 아이들을 악동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와 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인격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온갖 더럽고 추잡한 일들로 난장판을 지르는 것이 바로 악동들, 더러운 귀신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군자이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도 A 범절이 뛰어나고 사람들 앞에서 선비 같고 점잖은 사람도 그가 혼자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나는 아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귀신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 도덕군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듣고 주님을 죽이려고 이를 막 부득부득 갈았어요. 주님은 율법주의자, 외식주의자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겉으로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이며 모범적이고 착한 척하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일곱 마리 더러운 귀신의 잡탕질하는 놀이터에 불과하다. 이 일곱 마리의 귀신을 더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일곱 배라는 뜻보다는 물론 일곱 배도 되겠지만 처음 상태보다도 일곱 배가 더 악하다는 것은 완전한 타락을 말합니다. 그냥 망가져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선비같이 보이는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완전히 잡탕질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을 악인으로 만드는 것이 귀신의 잡탕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영혼의 집에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난 후로부터 인간의 영혼은 늘 쭉 빈집이었어요. 항상 빈집이었어요. 세상에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은 내 거야 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캐스라 세라 내 인생이니 마음껏 즐겨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먹어. 놀 수 있을 때 실컷 놀아. 그러면서 귀신은 속살거립니다. 그렇게 살아. 네 인생은 네 것이야. 아무리 그렇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소리질러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내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바로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절망하면서 절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나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자책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이런 자책을 합니다. 착한 것 같은 사람도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도 자신의 뜻과 달리 행동하는 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요. 단지 나쁜 일을 행하는 범법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저 겉으로 볼 때 착하다고 보여지는 사람들도 어떤 데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것은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또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주인이 더러운 귀신이라면 점점 더 나빠져서 결국은 일곱 귀신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일곱 귀신의 거처라는 말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완벽한 악의 상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상태가 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혹시 일곱 귀신이 들렸다 해도 회생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한 후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어요.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놀랍게 변화가 되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구세주로 섬기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일곱 귀신에게 매어서 인생을 포기할 정도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맞이했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선포한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더러운 귀신의 집이나 난장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분명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전혀 없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나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그리스도 주가 되시고 장차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영혼의 집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저의 집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모시면은 우리는 악하고 악동 같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실 때 더러운 귀신들은 왔다가도 혼비백산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 침범하지도 해하지도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와 거룩함은 결코 도덕이나 율법, 선행, 수도, 지식, 인격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 시대에 이 시대의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변태적 행동과 탐욕과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 또 권력자들이 음란과 정욕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선생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고 목사가 스님이 신부가 외간 여자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더러움에서 제외되었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 영혼 속에는 이 더러움이 깊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귀신의 빗기가 될 수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탐하고 유혹하는 더러움을 우리가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거룩함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붙잡아 모셔놓을 때 우리 주님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의 마음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절대로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모든 더러움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종류의 귀신도 다 쫓아내고 마지막 거룩한 백성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얼마나 더러운 귀신이 잔악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영리한지 저희들이 스스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예수 이름과 예수님의 의와 성령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저희 마음에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